요즘에 수수비 뭐 A사, B사, C사 보장 한도와 보장 내용이 매우 틀린데요. 보호망님 과연 어디 수수비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수수비 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 수수비 보험은 3대 진단비처럼 최초 1회 안으로 보장받고 삭제가 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시에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수비 보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수비 보험, 생명 손해보험 거의 모든 회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절제, 절단 등의 조작, 흡입 천자만 보장이 안 되고요.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미용 그리고 검진 목적만 외에 모두 다 치료 목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수비를 먼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질병 수습이 외에도 상해로 인해서 외래적이고 급격하고도 우연적인 상호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수습이 같이 일단은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수습이에요. 종수습이는 수술 방법에 따라 보장이 되는데요. 특히 1종, 2종, 3종의 보장 한도가 높은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1, 2, 3종이 관혈보다는 비관혈 수술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비관혈 수술, 카테터, 내시경, 신우료 기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관혈 쪽 1, 2, 3종의 한도가 높은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호종과 그 요즘에는 1, 7종, 8종, 9종이 생겨났어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1호종 수술비는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반면에 1, 7종, 8종, 9종은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또한 1호종 수수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신수술 1, 8종, 9종 수수비는 급여로 인한 수술시에만 보장이 되고요. 그 외에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신수술비 같은 경우는 흡입천자는 보장이 되지만 일단은 예전에 1호종 수수비는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1호종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반면에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 수술 코드로 약관에서 정한 신수술비는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해드린다는 점. 그 다음에 질병 코드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으로 인한 M대 수술비. 특히 A사는 119대, B사는 135대, C사는 143대 이렇게 해서 서로 틀리긴 하는데요. 우리 M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특히 뇌, 심장 쪽으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납입 여력이 된다고 하면 중복적으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점. 자, 오늘 저 보험왕은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수비 보험, 특히 A사, B사, C사, D사 여러 회사가 있는데 어느 점을 체크해서 중점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짧고 굵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가입하실 때 좀 비교적 연기 조건과 주계약이 좀 적은 곳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